회사와 합의를 해줬다는 게 사실입니까? 네, 합의뿐만 아니라 선처를 바란다는 진정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. 이유가 뭡니까? 그 가해자한테 노모와 어린 자식들이 있더군요. 형편도 좋지 않아서 그 사람이 없으면 당장 생계가 곤란한 지경이죠. 황진수 의원도 동의하신 겁니까? 그 제안을 아내가 먼저 했습니다. 서민과 약자들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고 나섰는데 그 딱한 사정을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냐고 하더군요.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? 당연한 일과 당연한 행동을 한 걸 가지고 시민들께서 칭찬을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. 황지수가 가짜 수술을 받았다고요? 네, 확실한 정보입니다. 그럼 저 피습 사건도 자작극일 확률은 높겠군요. 변일체 잘 아시지 않습니까? 절대 누굴 용서해줄 인간이 아니죠. 제가 그 가해자를 만나봐야겠어요. 그 사람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생각이십니까? 자작극이라면 분명히 돈을 받고 한 짓이에요. 돈에 매수된 사람이라면 배신하기도 쉽죠. 곧 약속 잡겠습니다. 시민을 위한 시민의 후보 기호 3번 변일체 꼭 기억하셔서 시민 여러분, 여러분들의 시장으로 저를 꼭 뽑아주십시오. 기호 3번 변일체입니다. 무소속 변일체 후보의 돌풍이 만만치 않습니다. 지난주보다 지지율이 10%포인트 상승한 31%로 선두인 이종철 후보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. 당분...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. 막판에 부동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지어질 거다. 전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, 아버지? 곧 퇴원해야지. 그 부동표 잡으려면 네가 나서야만 하니까.